약간 블루계열 해서 이게 어두운 부분 이 처마 밑 이게 처마 밑이죠. 불이 키워져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밝게 환하게 놔두고 그림자색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춘다 하는 느낌으로. 그리고 이쪽도 처마 밑이니까 좀 어둡게. 그림자 처리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아래 부분으로 그림자 처리. 이런 색들은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색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이런 색이니까 포인트를 준다는 색으로. 이거 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결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하얀색이 좀 보이게. 아, 이건 마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아까 여기 골무늬 했죠. 여기도 이결 따라서 이렇게 조금. 얘도 좀 튀어나왔으니까 아래로 그림자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. 빛이 어디서 들어온다고 해야 빛이요? 빛이 어디서 오나요? 이렇게 애매할 때는 자기가 빛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이쪽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줘요. 여기서는 이렇게 강약이 확 드러나게 해주고 이쪽은 이렇게 눌러줘서 밀어주는 게잘안 보이게 시선이 이쪽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안쪽으로 어둡게 잡아주고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? 하늘이. 흐린 날이죠. 하늘은 뭐 어떤 색으로도 칠해도 상관없고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이 건물들이 좀 밝으니까 하늘을 좀 어둡게 해서 이렇게 칠해볼게요. 구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전체적으로 단면으로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주면서
하고 있으셨을까. 변화를 주면서 칠하면 훨씬 그냥 밋밋하게 칠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죠. 이렇게 하면.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시선을 이쪽으로 주면 안 되니까 회색 그레이기요.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이런 집들도 좀 더 꾸며주면 예쁘겠죠. 살짝살짝 연하게. 그리고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이 물감이 칠한 상태에서 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금 진한 색을 얹어주면은 딱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겨요. 바닥, 하늘, 그리고 벽 처리. 너무 많은 색을 이렇게 하지 말고, 이렇게 그림자 색으로만 하고, 이런 벽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레이 계열로 이렇게 그런 색인데, 그레이 색을 다 칠하는 것보다 군데군데 칠하면서 하얀 부분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. 이렇게 해야만이 그림이 산뜻하게 칠해져. 여기도 이렇게 해서. 이 정도로만 채색을 해주세요. 간단하게.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. 하지 말고.